일 처리를 하려는 상황이 올 때마다 회피하는 습관 때문에 지금 업을 겪고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. 그럼에도 제 에고는 계속 일자리 찾거나 일 처리하는 걸 거부하고 있네요. 본인이 스스로 자명해질 때까지 답이 안 나요. 거부를 할수 없는 지경이요. 진짜 내가 먹고 살게 없어지면요. 거부하고 말게 없습니다. 아직 지금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. 그런데 여유가 나쁜 건 아니에요.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것도, 더 나은 선택할 기회다 생각하시고, 지금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, 스스로를 압박해가지고, 자기가 자기 에고 제일 잘 알잖아요. 자기가 자기 에고를 좀 빠져나갈 수 없게 몰아가셔야 돼요. 조금만 빠져나갈 수 있어도 에고 빠져나가잖아요. 에고가 찜찜해서 버틸 수 없게 만드셔야 돼요. 이거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 도와드려요. 아, 일자리를 안 찾는 대신에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. 이걸 확고하게 세우시든가. 에고가 뭔가 하나 자명한 결론을 내려야 이 상황을 타개하겠죠? 상황을 좀 바꿔볼 수 있겠죠? 이 완벽한 결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변수를 주려면 에고가 더 절박해져야 되는데요. 개념, 자명한 개념을 세워야 돼요.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개념, 거부할 수 없는 개념을 내면에 확립하셔야 돼요. 그게 사람을 움직입니다. 최악의 상상도 해보세요. 내가 이대로 되다가는, 이대로 가다가는 최악의 상상,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. 여유가 있으면 최악의 상상까지 안 가요. 최악의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. 실감나게. 그게 내가 원하는 건지. 그걸 피하려면 나는 뭘, 지금 뭘 해야 되는지. 이런 생각 좀 절박하게 해보시면 좋겠어요. 본인이 지금 이렇게 답답해 하신다면. 좀더 은근히 꾸준히 좀더 몰아가 보세요. 에고가 못 견뎌서 뭔가 결론을 내리게요.